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고 듣는 레알 청년 토크. 특급 청년회! 네, 안녕하세요. 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네, 오늘은 백수 청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저번에 한번 출연해주신 스키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키입니다. 인상적인 오프닝 감사합니다. 아, 그게 저였나요? 네, 저였습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남은 한 게스트는 저의 언니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바쁜 백수 중 한 명이라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수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저 풀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풀님. 네. 너무 어색하네요. 이게 되게 어색하신데 보는 사람은 재밌네요. 그러니까 자매가 약간 되게 어색하면서 진행하니까 보기 되게 재밌네요. 아, 좀 힘드네요. 이걸 왜 제가 기획했는지. 제가 잘 못 들었어요. 푸우리님이요? 풀. 풀? 네, 풀. 잡초. 풀. 풀이요? 그 풀. 네, 풀이요. 네. 그럼 뒤에 네. 호칭을 뭐로 부르면 좋을까요? 님씨? 저는 씨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편한 대로 불러주세요. 근데. 그럼 씨로 부를게요. 네. 전 님으로 부를게요. 아, 네. 마음껏 불러주세요. 네, 편하게 부르는 걸로 하고 네. 잠깐 게스트 소개 겸 우리 풀씨?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 네. 저는 그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여행을 하면서 농사랑 빵이랑 우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풀이라고 합니다. 그럼 총 기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작년 12월이면 1년이 지금 넘은 상태인가요? 아, 1년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한 뭐 10개월? 그 정도?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우와. 그러면 농사는 주로 어떤? 아, 죄송해요. 제가 관심이 아니요. 많이 생겼나 봐요. 제가 저번 주 방 녹음에 이어서 네.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아, 이렇게 네. 살 농사는 어떤? 아, 그 제가 우프라고 네. 그 세계적인 뭐 유기농 이제 가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찾아서 이제 연락을 드리고 가서 도와드리면서 이제 숙식을 제공받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그럼 연락에 따라 가시는 지역이 그때그때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가고 싶은 데를 이제 연락을 드려서 되면은 이제 가서. 어떤 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지가 뜨면 그 중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가는 방식. 네, 뭐 그런 거. 아. 저 지금 되게 놀랐어요. 저도 우프 멤버거든요. 야, 백수 되려면 우프 그런가 봐요. 다 유기농 농사에 관심을 아, 네.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숙기는 어떡하다 우프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자연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농사 내가 자급자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기농 농사 쪽으로 조금 돌리다 보니까 우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이어서 10개월 정도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주말에 농장에서 일을 거들어주고 온다든지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공감할 수 없네요. 너무 안 하고 싶은데. 다미야 혼자 진행 준비하세요. 저 네. 좀 갔다 올게요. 이제 얼마 안 있어 끝나잖아요. 안 돼, 나 당장 가고 싶어. 그럼 숙기 씨는 어디 우프 해보신 거예요? 어느 지역? 저는 두 군데밖에 못 갔어요. 멤버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청송이랑 음성을 다녀왔었는데 청송에는 블루베리 따러 주말 농장 갔다 왔고요. 음성에는 조금 길게 그 전체적으로 모든 작물을 하는 농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네, 그때가 딱 감자를 심는 시기여서 12시간 정도 감자를 심고 하루에 네, 그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 풀 씨는 어느 네. 지역 가보셨어요? 저는 원래 작년 12월부터 6월까지는 그 일본을 돌아다녔고요. 그때는 약간 농가보다는 빵집을 위주로 제가 빵에 관심이 있어서 빵집을 위주로 돌아다니고 이제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철원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네, 추석 전까지도 계속 그런 생활을 하실 건가요? 얼마 안 남았지만. 약간 어금니 본 거 아니잖아. 아니, 어금니 물고 치면. 아니, 이게 저희 주제와 매우 관련이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 백수잖아요, 두 분이. 근데 백수 언니를 둔 형제로서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치만 이 힘듦을 토로하기 이전에, 먼저 왜 백수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백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제 하소연을 좀 해보려고요, 오늘. 저도 진짜 나름 준비 엄청 많이 해서 왔어요. 아, 진짜 오늘 방송 이거 영상 다 찍어서 올렸어. 진짜 재밌었겠다. 아니, 그러면, 다미 씨가 뭐가 힘든지 먼저 얘기를 하면, 그 답변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분? 근데 그러기에는, 이분의 마인드를 우선 들으셔야 돼요. 아하. 우선 듣고 나서야, 아, 제 아픔이 좀 더 공감이 되실 수 있어요. 아니, 세게 할 계획인가 본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 엄청 재밌게. 아.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 이 풀씨가, 어떻게 보면, 여기 풀씨가 네. 되게 모범생에 가까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책 읽는 거 엄청 좋아하고, 학교 수업 때도 거의 안 졸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모범생 코스를 딱 타고 왔는데 대학 가니까 변하더라고요. 아, 공감돼.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훈시 공감돼. 그래서 놀라네. 왜 갑자기 대학 가서 변하셨고 전 그 변화의 계기에 백수가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런가요? 대학 가서 변했다기보다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천문학을 갑자기 확 빠져가지고 소름 끼치고 백수들은 다 비슷한가 봐. 제가 천문학과 전공을 하다가 저 천문학과 전공. 아 정말요? 네. 이런 세상에 이럴 수가. 아 정말 여기 초토화야. 다미만 빡치게. 제 생각에 이 녹화 좀 접고 잘못된 연대를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 너무 신나. 여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네, 우선 그래서 어떠신? 전문학에 한참 빠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도 제가 하고 싶은 공부만 했어요, 사실. 천문학 책을 읽고 막 뭐 네,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는 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치, 이렇게 다 낚인 거지. 그래서 대학 가서 또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뭐 택견, 제가 택견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택견하고 뭐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저는 일관성 있게 갔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얘가 열심히 뭔가를 했었는데 왜 놀고 있을까 지금. 약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옆에서 엄마 아빠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중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 사건 때 한국은 어땠을까 막 이런 동시대적인 걸 보게 되면 이 풀씨가 이러하게 일관성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나아가는 시기에 너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 당시 부모님은 내 딸이 공부 뭔가는 하고 있으니까 공부는 하고 있고 천문 우주학과를 갔고 연구원 하겠네 이 생각에 연구원 공무원하면 딱이겠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갑자기 자퇴 선언을 하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장기간 이루어졌어요. 이게 네. 각자 서로가 자기 유리하게만 말하고 있어. 네 그래가지고 네. 자퇴 선언 왜 하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대학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하고 싶은 공부만 했어요. 물론 천문학과 수업도 제가 듣고 싶은 천문학과 수업을 듣고 또 뭐 나무에 관심이 생기면 이막과 가서 수업 듣고 뭐 철학과 가서 수업 듣고 그냥 듣고 싶은 걸 다 들었어요. 제 인생을 듣는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저는 이만하면 됐다. 그냥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건 다 배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뭐 여행을 하거나 다른 걸 하면서 이제 다른 걸 하고 싶어서 학교 그만 다녀도 되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야, 근데 되게 잔잔한 한 방이다. 내가 알아서 조용히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할 만큼 했어 하고 딱 그만둔 주변에서 다 멘붕 오고. 그쵸. 진짜 너무 잔잔한 한 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하셨나요? 아 지금 자퇴서를 쓰진 않았는데 그냥 제적 상태로 쭉 아하, 예. 제적. 야, 진짜 대박이다. 석희랑 너무 비슷하다. 아 정말요? 유유상종이라는. 이런 거 보면 대학이 제법 괜찮은 기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백수 생활 하시면서 빵을 배운 건가요? 빵과의 인연과 빵은 제가 그 휴학을 중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저는 뭔가 이제 음식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런 걸 좋아해서 빵집에서 꼭 일을 해보고 싶어서. 아, 네. 빵을 한 게 빵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아서. 와, 신기하다. 빵도 좋긴 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좋았어요. 아. 그래서 다른 식당들은 막 다 밤 10시에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야간 노동하고. 네, 그런 것까지 원치 않아서. 아, 되게 분위기 있다. 무슨 전혀 분위기 아침에 빵과 함께 일찍 나 백수의 피가 흐르나 봐. 진짜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저랑 그렇게... 엄청 싸울 뻔했어요. 본인 6시 반에 일어났는데 전 8시 일어나거든요. 근데 자기 일어나니까 자기는 완전 아침일 거 아니에요. 7시쯤 되니까 엄청 깨우더라고요. 진짜 한참 때인데 진짜 싸울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맞고 너무 담이 약간 팔 묶어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근데 숙희 씨랑 공통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숙희 씨도 벌어놓고 이제 백수 생활 하셨잖아요. 맞아, 어제의 발견. 똑같아요. 1년 동안 빵 벌어놓은 거 지금 다 쓰고 있어요. 네. 이런 거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작년 9월 31일까지인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년째 백수 생활 하고 있어요. 1년 벌고 대박이다. 이제 1년 동안 놀고 있어요. 저는 작년 10월 31일까지 일을 했거든요.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저 지금 제 도플갱어를 만나고 같은 평행이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은 과거 백수이자 미래 백수인 한 분과 현재 백수인 한 분 이들의 조합을 바탕으로 듣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백수 얘기를 할 때 제일 관심 가지는 게 그래서 만족도가 높냐일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높냐 보통 제일 그거 궁금해하니까 백수를 아 막 뭐라고 하면서도 한켠으로는 부러워하고 어떤 만족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 저는 엄청 만족해요. 네. 아니, 근데 딱 봐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얼굴이지 않아요? 되게 안 좋나 봐. 아 네. 뭐 일할 때도 사실 그렇게 막 불만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빵 만드는 일이 되게 재밌고 사실 일 그만두고 나서도 바로 또 다른 빵집에 가서 빵 만들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백수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그때 마침 그 택견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베트남에서 무슨 택견 공연을 하러 가자 막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그만두고 이제 좀 놀아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된 건데 되게 그 저만의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공감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네, 거. 그 진짜 맞아. 가끔 그 직장인으로 살면 내가 시간을 쓰는지 시간이 날 쓰는지 헷갈릴 때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무슨 막 한 달 스케줄 다 정해져 있고 하루에도 다 출퇴근 안에 쪽에서 다 되어 있고 사람 만나는 거 다 정해져 있고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여유 없는 맞아. 시간들이 이어지고 답답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백수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표정 왜 그래요? 약간 모르겠다. 약간 너무 웃고 있네. 갑자기 주어진 24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온전히 주어진 본인의 24시간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됐어요? 백수 생활에서 그러니까 크게 빈 거잖아요. 두 분 다 일을 했다가 백수 생활로 간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우프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4시간이 통째로 그냥 저한테 주어졌다기보다는 돈은 안 받지만 일은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이내로 계속 농사를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빵집이면 빵 일을 도와드리거나 그래서 일을 조금씩 계속 하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루에 일정 부분 계속 뭔가 다른 걸 하는 시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지 않는 극단적으로 시간. 모든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어도 되는데 네. 이제 그 내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게 일상에서 되게 양이 많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급여를 받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네. 일은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시간이 훨씬 적었을 뿐이지 급여도 없고 대신 일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신한테는 얻는 게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왜 속된 말로 논팽이 그런 류의 백수는 아니잖아요. 아. 적어도 당당하잖아요, 스스로한테. 나 일을 아, 저는 당당하죠. 했다. 저는 뭔가 계속 하고 있다, 당당한데 또 옆에서 보는 거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돈도 안 받고 몸은 또 뭐 힘든 이게 농사일이고 뭐 이런 일이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차라리 그냥 일을 해라.
약간 이런 시선이 되게 많아. 예. 좀 더 시간을 길게 하고 돈을 받아라 차라리. 약간 수키가 봤을 때는 논팽이가 아닌 건데 다미가 봤을 때 이미 논팽이. 맞아요. 아, 저 말은 요 사이 이렇게 저거든요. 저예요, 저. 그러면 주변 어찌됐든 주변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분방하고 아, 본인의 네. 의지에 의한. 네. 그럼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가족의 시선일 수도 있고 스스로 숙희가 말했던 스스로가 가지는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건 별로 없으셨어요? 불안감... 제가 그 시작 백수를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당시 제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돈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 제 인생 최대의 돈을 가지고 있었고 아, 이 정도면 얼마? 몇 년은 끄떡 없겠다. 얼마 안 돼. 1년 이랬는데 착각하고 있다고. 본인 마음이 부족하나요? 마음이 반전. 가족 시선 아니고 내 통장에 돈 있으면 안 불안하다. 가족 시선은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따로 사니까 분리가 돼요. 그래서 맞아요. 따로 살아야 돼요. 네, 그게 분리가 돼요. 와, 진짜 현실 토크다. 따로 산다.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아, 네. 그리고 백수가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게 시간을 아까 통째로 저한 24시간 딱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온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보거나 어떤 시선을 계속 신경 쓰게 되니까 오히려 자유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뭐 마음껏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은 오히려 더 쓸 수도 있겠구나 약간은 그런 시간이 별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 숙인 당당하게 쉬는데. 네, 전 당당.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이런 게. 그럼 아직까지 그러면은 이게 약간 일종의 불안감이잖아요. 네. 그게 아직까지 있나요? 그게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는데 이제 점점 오히려. 잔고가 떨어지고 네, 이제 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요새 좀 드는 것 같아요. 잔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구나. 잔고, 그쵸. 아무래도 제가 지금 우프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돈을 쓰는 건 적지만 그래도 쓰긴 쓰더라고요. 그쵸.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그러면은 어떻게든 제가 지속 가능한 삶이 돼야 되는데 이 삶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약간 네. 지상계랑 천상계 보는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숙희 약간 여기 피드백 초점 누가 지상계에 지상계 천상계 아니야? 아, 네. 근데 저랑 반대예요. 저는 처음에는 네. 불안감을 좀 느꼈다가 이제 네. 지금은 완전 해탈을 한 경지에 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다미 씨가 뭐 하냐고 하루 종일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나름 계획을 짰었어요. 불안감 때문에 뭐 이걸 몇 시간 저걸 몇 시간 그래도 나는 오늘 뭐라도 했다의 기록이라도 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갈수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들고 아침에 눈 뜨면 아 오늘 뭐하지 이거부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불안감이 하나도 없이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사바사 같은데요. 사람 바이 사람. 아, 저번 주에 수키의 킬링 멘트가 있었거든요. 네. 진정한 백수는 나뭇잎을 보고 하루 종일 자기만 있었다. 아직 몸살이 찍었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약간 불안감을 말은 했지만 사실 옆에서 보면 본인 자체 내에서 약간의 변동일 뿐 그냥 큰 불안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엄청 변했다가 갑자기 요새 좀 옆에 신경 좀 써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항상. 그냥 자기대로 항상 흘러가거든요, 이 사람은. 그게 진짜 강하고 개인주의자 선언을 썼어야 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느껴져요. 뭔가 지금 하는 고민이 그 남들이 가고 있는 길 안에 나도 들어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이 아니라 지금 이 백수를 이어가려면 네. 어떻게 더 해내야 될까 이런 정체성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백수의 정체성 그대로 있고 네. 예, 이걸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백수다 아니다의 기준이 기존의 한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방식이 직장인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저축이란 걸 하고 그쵸. 미래를 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수의 정의에 대해서 저번 녹음 때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더 좀 넓게 보는 것 같아요. 백수의 정의를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좀 그 기존의 사회가 정해놓은 루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삶대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이제 돈과 누군가에게 묶여있고 이런 게 좀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네. 기존의 방식에 대해 한켠의 불만?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다. 문제의식? 기존의 삶의 방식들 있잖아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네.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 특별히 없는데 그냥 내가 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된 건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해졌어요. 문제의식은 따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네, 그렇게 막 깊은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자연스럽게 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네. 숙희도 그래요? 그렇죠. 저도 저번 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왔다고. 나 모른나 봐. 제가 눈을 말하잖아요. 사바사라고. 이게 백수가 체질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진짜 명언이 뭐냐면 저희 언니가 그러니까 풀 씨가 인도 여행 갔다 온 적 있어요. 야, 인도 무슨 백수 성지야? 백수라면 인도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갔다 오니까 이제 갈 때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 좀 불안하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름 이게 합리화 얘를 보낸다는 생각 속에 합리화를 어떻게 하셨냐면 뭐라도 배우려 간다. 그게 명확히 있으니까 인도를 선택했을 거다라는. 정신승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돌아오잖아요. 여행인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와서 너 뭐 배우고 왔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 했냐면 인도를 보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고요. 이야. 이게 보통은 막 박수다 진짜. 감동 받았어요. 하다못해 요가라도 배우고 왔다 하면 그래 뭐 요가로 유명하니까 이렇게 할 텐데 인도를 보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아빠 미치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나는 모든 것이 느껴지는데.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데 제가 뭐라고 심지어 기억이 안 나. 아버지는 충격받아 쓰러지기로 술 마실 때마다 해요. 아빠 말 그 말을 저한테 인도 가서 뭐 배울 줄 알았더니 인도 보고 왔단다 이런.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도는 총 얼마나 다녀오셨어요? 한 두 달 정도 갔어요. 아. 이게 답답해요. 되게 극단적이다 진짜. 다현 씨는 다미 씨는 완전 그 왜 사회적인 시선들 그런 거고 풀 씨는 저와 같은 이렇게 한량 논팽이 이게 약간 흘러요. 네, 너무 맞아요. 극단적이네요 지금. 복치기 박치기 여러분은 지금 특급 청년회를 듣고 계십니다. 하하하 괜찮았나요?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 아기 때 딱 태어나면은 저희가 뭘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기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커갈수록 저희가 뭘 해야 좋아하는 그런 게 되니까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존재 자체로 뭔가 되게 좋고 기쁠 수 없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백수의 기본적인 고민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돈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나는 소중해.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아, 저축이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 같다. 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는 존재 자체로. 맞아요. 야, 약간 백수 되려면 철학 기본으로 배우고. 아유, 그럼요. 나뭇잎 기본으로 볼 줄 알고 아유, 농사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조건이 까다로운데. 기본 소양이 되게 많이 요구되는. 어려워요. 그냥 백수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담이 뒷목이 지금 굳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저 약간 갖고 온 이야기 보따리를 풀 의욕도 없네요, 이제. 너무 완강하셔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궁금해지네. 이런 담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드세요? 아, 무슨 생각? 저는 모두의 그 삶을 존중하니까. 와! 네. 저런 삶이 좋다면 저런 삶 살고, 이런 삶 좋다면 이런 삶 살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네. 그냥 익숙해요. 그냥 늘 이런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존중은 해요. 다만, 사랑이 이쪽에 갔던 부모님의 기대가 어느 순간 저에게 와버려서 이제 저를 따로 부르고 제가 청주 노동인권센터에서 일을 하게 돼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그 걱정을 저한테 이제 집중이 된 거예요. 뭐, 나중에 엄마 아빠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그 비용 마련 사실 사회적으로는 자식이 마련해서 이렇게 그쵸, 드려야 그쵸. 되고 그리고 사전에 괜찮을 때 미리 그런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생각하면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까지도. 그리고 자식, 손주를 몇 명 안아드려야 될 것까지 저한테 이제 모든 게 왔더라고요. 좀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나를 조금 더 예뻐해줬으면 그렇게 내가 안 나. 그때 언니한테는 새 문제집 사주고 저는 언니가 풀었던 거 지워서 썼거든요. 아, 물론 이게 뭐 지속됐던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울면서 떼 써서 새 거 사주시기도 했고 제가 더 많이 풀었어요.
언니보다 문제집을. 그리고 언니가 고집 부려서 안 푼 문제집 또 제가 풀었어요. 약간 사건의 범인이 어머니 부모님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다 부모님들이 다 똑같을 거라 비슷할 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첫째가 기대를 충족을 못 시켰는데 둘째가 좀 충족시킬 의향이 있어. 그치. 그럼 둘째한테 내려가겠죠? 아, 그럼 다미 씨는 조금 의향이 있으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효녀 콤플렉스가 될 수 있다면 되겠어.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네, 굳이 안 될 이유는 없으니까. 까짓 거 효녀까지 하지 뭐. 그거 있죠, 그거 있죠. 최고의 며느리도 되고. 뭐. 최고의 며느리. 약간 그런 느낌에 제가 약간 있어가지고 그 성취욕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분들로 인해서 그냥 가끔 이렇게 털어놓는 근데 이게 무거워요. 이제 그 짐이 옆에서 보기에도 무겁고 그냥 저 역시 언니라는 관계로 매여 있다 보니까 이런 백수를 봤을 때 힘들죠 마음이 괜찮을까? 나 역시 미래에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자신이 없죠. 그게 저희 집을 예로 들면 우리 엄마도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저를 이렇게 방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사남매거든요. 네 명 다 이꼬라지예요. 와우. 그러니까 뭐 각자의 아~ 할 일은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회가 원하는 길로 간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뭐 이제 동생은 언니들이 봤겠죠. 언니들이 사는 모습 봐서 그대로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남들 가는 길을 그대로 가야지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엄마도 처음에 기대를 하다가 포기를 한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 같이 동화가 네. 되었어요. 엄마도 아~ 이제 엄청 잘 놀러 다니거든요. 아~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울릉도 못 들어갔는데 비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아니 울릉도 언제 갔어? 이런 식이에요.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그래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네, 다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뭐 서로 누구에게 뭔가 이만큼 기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인데. 네,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나의 뭐 가족이든 주변 여건에 네.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뭐 불만이나 서운함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처음엔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딱 그 마음을 좀 놓게 된 게 그 인도에서였는데 인도에서 제가 한번 좀 아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 전화기를 뭐 로밍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되게 비싼 전화였는데 하여튼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마 뭐 아파 지금 아프다고 약간 서러움을 토로했는데 엄마가 네가 간 거지 내가 선택했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거기서 아 그래 사람 혼자 사는 거다. 배우고 왔네 뭘.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해서 그래서 무슨 기대의 말이라든지 위로의 말 이런 거를 오히려 딱 기대를 딱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근데 지금도 약간 한 번씩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런 서운함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면 기분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러니까 기대를 계속 내려놓는 것 같아요. 저도 엄마 아빠가 이런 걸 좋아하겠지 뭐 이런 기대를 아예 다 내려놓고. 근데 원래 받지만. 그렇게 약간 둔감하다고 표현해도 되나? 원래 약간 이렇게 무딘 사람은 아니었지 않아요? 또 제가 또 이 생각을 하는 게 백수가 돼서 생각을 한 게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제 말을 할 때 제가 되게 무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원래부터 무딘 걸까? 아니면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뭐랄까 저만의 어떤 철옹성을 네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아 나는 뭐 이런 걸 해도 들어도 괜찮다. 약간 그래서 무뎌진 걸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모든 얘기들을 되게 덤덤하게 풀어내셔가지고 약간 성격일까 몰라. 되게 그렇구나. 근데 저랑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덤덤해 보여도 네. 폭 한번 찌르면 눈물이 와르르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인데 네. 나에게 덤덤한 기질이 있었고 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도 작용했기 때문에 반반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좀 사회 시선들이 백수에 대한 좀 안 곱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좀 안 곱지만서도 사회에선 좀 책임감 없는 청년들로 몰아가는 것도 있고 좀
무기력하다라고 몰아가는 쪽도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사자 분들이시잖아요. 약간 삶의 청문회 분위기. 아니요. 아니, 제가 또 약간 왜 삶의 욕심을 안 갖니? 그렇죠. 뭐 도전해라 그런, 막 이런 거 있는데. 왜 너는 더한 너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지 않니? 이런 식으로 맞아요. 표현하는 게 있죠. 담임 말이. 그 저는 욕심의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욕심은 그 길로 가는 욕심인 거고 제 욕심은 더 엄청나거든요. 전 인도에서도 몇 년 살고 오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욕심도 저는 저만의 욕심이라고 그치. 생각하거든요. 풀신 어때요? 네, 저도 그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보통 청년 백수를 보고 무기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약간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떤 무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근데 백수라는 거는 돈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살아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너희는 이제 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무기력해 이렇게 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백수들이 엄청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맞아요. 실제 하는 것도 많아서. 진짜 많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일부 동의하는 게 약간 돈을 버는 행위가 내 자신을 위해 너 자신을 위해 버는 거잖아 라고 주변에서 말하지만 사실 그 자본주의라는 게 경제고 경제는 돌아야 되잖아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벌고 쓰고 이걸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네. 계속 써줘야 되는데 백수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이 사회적으로 하는 행위가 그러면 산물이 없냐 전혀 그러진 않거든요. 돈이 아닌 다른 가치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뭐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자신의 내면적, 철학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될 수 있는데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 사람도 이 수레바퀴 안에 들어와서 착착착착 감기게 내가 예측 네.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는. 그래서 반대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지만 요즘은 또 한켠에서 약간 백수를 신봉하고 백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백수가 약간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냐 이런 책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한켠에 있던 욕망과 답답함을 푸는 청년들도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좀 중간을 찾는 거지. 아예 백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일을 바꿔본다던가, 일을 반만 한다. 그래, 반상근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을 반만 해본다 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그리고 저번에 뭐 엔잡 이래가지고 일을 여러 개 동시에 해다가 갑자기 팍 쉬고 어디로 떠나버린다거나,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데, 그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는 요즘에 또 한켠으로는 또 되게 역동적으로 다양한 시선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청년들한테 백수들한테 무기력하다 뭐 이 사람들 놀고 있다 논팽이다 뭐 이런 식의 시선을 보내는 것들은 전 뉴스 미디어에서만 봤거든요. 아, 네. 그게 맞아.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 아니면은 그 왜 작은 블로그들의 개인이 네. 올린 글 웹툰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백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지 않아요. 아~ 오히려 더 약간 그 미래지향적인 백수가 우리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직업이다 이것이다 그런 식의 아까 미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미가 지금 통틀어서 모든 사회적인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시선들이 훨씬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신조어들 많잖아요 욜로 뭐 욜로라든지 또 뭐 있죠 워라벨 맞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더 잘 쉬자, 잘 놀자, 내 인생을 내가 즐겨보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신조어들이 나오는 것만 봐더라도 우리가 좀 약간 메인 로드를 걷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하는 자부심이 저 말았어.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따라오거라. 약간 잠깐 종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위험한 사람을 갖다 붙였네요. 아 근데 진짜 오프라인에서 만나잖아요. 이러신 분들을. 근데 저는 약과예요.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 책에서인가 어디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 연결고리들을 다 끊었어요.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끊고 살아보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엄청 약과예요. 시작 첫발 이 정도에 불과하죠. 저는 아장아장. 근데 이걸 듣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저도 약간 저도 되게 자유분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사실 누구한테 돈 안 받아도 내가 규칙적으로 살고 싶으면 살면 되잖아. 백수여면서도 규칙적으로 살 수는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가지는 공포는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 오늘만 보고 살고 나의 현재 마음에 집중하고 거기에 기반한 새로운 꿈이 나타나면 그걸 따르고 약간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미 시스템 내가 아프거나 아이를 낳거나 약간 어떤
그것도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원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가서 감당을 할 수 있으면 나도 현재를 그렇게 살아보겠는데 내가 그때 그걸 감당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로 병원비. 나 아이의 육아 출산에 드는 비용, 그렇죠. 주거비 이런 걸 내가 감당을 못하면 어쩌지? 약간 그런 볼모를 잡힌 기분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현재를 내어주는 거죠. 현재 자리를. 근데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아까 말했던 연금도 내가 노인이 됐어. 근데 정말 비참하게 살게 되면 어떡하지? 그때 그런 고민들이 계속 나를 피는 건지 합리화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뭘 선택하든 다 불안감은 있는 거겠죠? 뭐 지금 저축을 해놓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좀 덜할 뿐이고 저축 안 해놓고 편하면 이거 좀 약간 비하하는 말 같아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 나쁜 뜻은 아니고 다만 지금 약간 자기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돈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뭘 선택하는 다 불안감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 궁금한 게 앞으로도 계속 백수를 하실 의향이 있을 건지가 좀 궁금해요. 담이 쳐다보지 저는... 말고 말아요. 앞으로 무서워. 높게 무서워. 아, 백수, 저도 이런 걱정,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병원비라든지, 뭐 혹시 뭐 육아를 하게 되든지, 그런 걱정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무조건 백수여야 돼. 무조건 뭐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받고 뭐 일을 안 하고 이런 생각은 없는데, 근데 막 꼭 거기를 다시 이제 그 루트? 정해진 루트를 딱 다시 뭐 쫓아가야 돼. 이런 생각도 이제 없는 거예요. 둘 다 이제 딱 없고, 어떻게 이제 맞는 직업이, 맞는 그 경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찾게 되면 또 걷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네, 그건 열어놓는다고 해야 되나? 네. 아,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잘못 이해했어요? 근데 무튼 어떤 한 길만을 고집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냥 꼭 뭐 백수여야 해. 아니면 꼭 나는 뭐 직장 가져야 해.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오픈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저는 농사를 짓게 되면 만약에 자급자족을 하는 삶을 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어떤 작물을 키웠을 때 이거를 몇 년 동안 막 두고두고 먹고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럴 수 없잖아요. 네.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뭐 양파를 이렇게 따가지고 놔두면 한두 달 정도 가고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간이 있어서 그때그때 작물을 재배해서 먹고 일했던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았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본이라는 게 생기니까 화폐를 자꾸 차곡차곡 쌓아놔야 내가 나중에 이제 만약이라는 사태에 해결을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뭐 자연도 좋아하고 농사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은 버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미. 내가 지금 할 거 없으면 나중에 뭐 농사라도 짓고 살아야지 이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근데 자급자족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로 돈을 벌어 먹는 거 아니면. 네. 그리고 요즘에 농촌의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 우리는 뭐 나를 내 자신을 책임지는 거야.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걸 나한테 돈을 쌓아놓으면 사실상 힘이 생기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당할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당할 일이 없다는 건 반대로 누군가한테 휘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당할 일 없는 상태에 가 있는 건데 이런 삶을 살면 사실 피해를 봐도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힘 있는 사람들한테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약간 스스로 솔직해지자면 그런 거에 갈래에 있을 때 그래도 당하고 싶지 않고 내가 힘을 휘두를 그런 이걸 폭력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셀 수도 있는데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한켠으로는. 근데 그런 불안감들이 다 만에 하나, 만약에, 맞아. 혹시나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가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버리고 있어요. 지금. 가정을. 만약에 혹시나 해서 뭔가 챙기잖아요? 그럼 짐이 늘어나요. 여행 맞아요. 중에는 항상, 맞아요. 맞아요. 네, 항상 짐이 많아서 걱정인데 맞아요. 그 만에 하나라는 일은 만에 하나예요. 진짜 잘 일어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팟캐스트 녹음도 걱정해야 할 시간도 부족한데 굳이 그 멀리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싶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거 되게 좋다. 만약에라는 것이 각자의 의미, 만약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사람마다 있을 텐데. 맞아. 그런 거 생각해봐도 되게 흥미롭겠는데요? 나는 그 만약에라는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아니,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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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 안 쓰는 만약에.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잖아요. 그때 네. 되면은 저는 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백수 생활을 하면서 쌓아놓은 이 좋은 인간관계들. 또 있고 인생은 혼자라고 하지만 항상 이렇게 같이 살아가잖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나는 늘 믿어요. 내가 도와주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 일이 닥쳤을 때, 만에 하나라는 그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다 있지 않을까. 왜 마른 하늘에도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늘에 날벼락.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 날벼락 말고 서산할 구멍이 있다고. 네. 네. 날벼락 아닙니다. 날벼락. 이제 근데 슬슬 마무리할 때가 돼가지고 약간 긍정적인 얘기 계속 나오니까 마무리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감정입니다. 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 구독하기로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 설치한 후 특급 청년의 검색 구독하기 꾹 댓글 쓱쓱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들 녹음 어떠셨어요? 숙희 씨는 저번에 사실 못다한 이야기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한 번 더 출연하신 거잖아요. 네네. 어떠셨나요? 오늘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갔네요. 그렇죠. 너무 잘 지나갔지. 맞아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끝나고 네. 술 안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약간 차 한 잔 놓고 새벽까지 얘기하는 스타일이세요? 맞는 오히려 것 같은데, 오히려 그치? 오히려 네. 여러분,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마무리 지어야죠. 네. 그리고 풀씬 어떠셨어요? 아, 저도 재밌었어요. 저 어떤 분이 오실지 되게 궁금했는데 네, 너무 재밌으신 분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미미 씨도 너무 좋은 녹음이었나 봐요. 표정이 너무 좋네. 원래 보통 멘붕 당했거든요.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공감,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면 나는 아예 그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불안감 이런 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숙희가 말한 대로 오히려 그 백수나 이런 것이 불안한 거야, 무기력한 거야 하는 외부 누군가에 의해서 당사자가 그렇게 나 진짜 불안해 무기력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쟤네 무기력해라고 말한 이미지가 더 많은 것 같고, 막상 내 친구들을 만나면 나보다 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하고 나는 숙희를 부러워하고 약간 현실은 실제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조금씩 배수가 조금씩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한 가지씩 해방돼 보려는 거,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요즘에 그런 거 깨야같이 흥미가 되게 많아요. 인도 여행을 한번 가볼까 싶기도 하고요. 가자 가자. 오프를 해볼까 싶기도 하네요. 네, 다 해봐요. 네, 세 분이서 앞으로 어떤 플랜을 짤지는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팟캐스트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다미도 소감 얘기해 줘요. 아, 저요? 무지 힘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걱정이다. 아~ 지금도 걱정인데 앞으로 저 풀씨와 함께할 내 인생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되네요. 부모님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저에게 주실까봐. 네, 그런 걱정을 한껏 안고 여러분 인사말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몸살, 감기, 네, 환절기에 조심하시고요. 그럼 돼지 꿈꾸세요. 오잉 오잉.